자, 이 호환 게임에 또 나왔습니다. 지금 날씨가 오늘 엄청 좋았고 어저께 밤에 엄청 때려 부었는데 비가 뭐 말도 못하게 와가지고 오늘 숙소에서 고립되나 그랬는데 생각보다 날씨가 엄청 좋네요. 나무가 많아서 그렇게 덥지는 않아요. 그냥 그늘도 있고 상당히 괜찮습니다. 여기 오늘 지금 생각해도 엄청 깨끗해요. 여기 내가 상상하는 베트남은 뭐좀 지저분해도 이해를 할 만하다 뭐 그런 거였는데 엄청 깨끗합니다. 이건 뭐야? 와, 이게 지금 보이나 모르겠네요. 반미를 만드는 빵인데, 빵을 여기다 호수에다 통째로 던져줬는데, 물고기들이 빵을 먹고 있네. 대박인데? 빵을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야, 뭐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엄청 많이 매달려 있어. 신기하네. 뭐 사원은 따로 보지 않겠습니다. 볼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베트남 사람들도 되게 많이 나와서 사진 많이 찍어요, 여기서. 저녁 때 되면 데이트도 많이 하고. 지금 뭐지? 좀 희한한 게 있어서 좀 찍고 갈게요. 우리나라 말로 고추 사이터 그러지. 이렇게 고추 세우고. 아, 이거 꽃이구나. 진짜 희한하네. 꽃이 피기 전에, 아니, 몽오리 상태인 것 같은데, 실한 애들이 엄청 많습니다. 네. 크기도 다양하고, 방향은 일관성이 있네요, 오늘. 뭐, 신기하네. 신기합니다, 신기해. 어쨌든. 아, 저 다리 타고 들어가면 안에 저 사원 하나, 팔각정 하나 있구나, 달랑. 햇볕을 좀 맞고, 원체 하얘니까 내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나름. 네, 화장실인데 돈 받습니다. 프리가 아니에요, 여기. 돈 받아요. 얼마 받는지 모르겠네. 옛날 한국의 서울역 고속터미널 그런 데 생각나네요. 거기서 다돈 받았었는데, 150원, 뭐, 50원. 안 돼. 어렸을 때 얼마 받았지? 50원, 30원 이렇게 받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기억이 잘안 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옛날 생각납니다. 지금 올 풀인데, 배출에 대한 자유에 대해서 돈으로, 값으로 매겨서, 야, 이거, 좀 그렇다. 물론 옛날에 우리나라도 돈 받을 때가 있었지만 그때 어떨지 몰랐어도 좀 그러네. 여기도 다 이렇게 전선으로 큰 나무에는 전기 그 LED 조명을 해놔갖고 저녁에 이쁘게 보이려고 이렇게 설치를 해놨어요. 어떻게 보면 관광 수익을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어우, 또뭐막 설치해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 가운데에 있는 저게 더 볼만한 것 같은데, 아까 그거보다. 더 멋있어요, 저게. 일단 여행을 다니면서 가이드가 없으면 안 좋은 점딱 하나. 여기가 뭐고, 저건 뭐고, 뭐 설명해 준 사람이 단 1도 없어요. 그냥 대충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면 아 뭔가 명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외국 사람이 많다 일단 거르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진 한방 받고 가겠습니다. 괜찮죠 저기? 자리가 저 뒤에 있는 거 배경으로 한장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무료인 것 같아요. 화장실이 무료 화장실인 것 같아요. 무료도 있구나. 이건 뭐지? 뭐 한 대인가요? 저 이 아저씨 뭐야? 아까보다 한결 낮았네. 아까보다 훨씬 시원했어요, 지금. 많이 시원해, 많이. 역시 서클 K. 제가 한 바퀴 돌아보고 다시 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게 시간이 너무 남으니까 중간에 어떻게 쉴 수가 없네. 어우, 근데 너무 덥네, 인간적으로. 어쨌든 맥주거리를 지나서 발 디디는 대로 왔는데 또 호황 게임이야. 이런 씨. 이 근처를 벗어나질 못하네, 내가. 신기하네. 왜 여길 못 벗어날까? 못하겠다. 큰차 끌고 다니는데 도대체 왜 여기 그대로 있는 거야? 아, 왜
여기 고기 굽는 기계가 여기도 있네요.